프론티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론티어 드디어 이제 이번 주 10월 10일 날 테슬라 데이가 이제 테슬라 데이가 열려서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죠. 자,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게 9월 10일 날 벌써 뭐한달 전에 좀 말씀드렸고 제 영상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다 수익권 뭐20% 이상 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구간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프론티어가 이제 카메라 테슬라에 납품 이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요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그 테슬라 로보택시의 수혜주가 된다. 자, 요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말씀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말씀드렸는데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이고요.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 그래서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에 납품 이력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테슬라 1년 이내에 또 이런 이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유럽 중고속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 계획 일부 자율주행 테마 상승하면서 계속 이루어졌고 이러한 이제 내용들은 한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하나하나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 미국 밖으로 이제 중국 시장 격전 예고가 돼 있는데 FSD 자, Full Self Driving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획기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아울러서 이제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버스 추진 요런 이제 얘기가 있을 때마다 자율주행 관련된 그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죠. 뭐 이제 프론티어도 말씀드렸고 모트렉스도 말씀드렸습니다. 모트렉스도 보시면은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봐주시고 요게 이제 오늘 또 이제 관점 이번 주 10월 10일로 로보 택시 데이라고 해서 이제 공개 임박입니다. 자,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참여하실 분들 자 여기 010 자 2256에 5260으로 퓨런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예,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테슬라 로보택시 수요 반등 기대된다 이런 이슈들을 보시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좀 아셔야 돼요. 이번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굉장히 혁신적일 것이다. 예. 근데 요거 이번 계기 로보택시 대회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도 FSD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하려고 지금 단단히 지금 마음 먹었고 그 관련된 종목들도 한달 전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시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 눌리는 상황이니까 요때 이제 어느 지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걸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죠. 로보택시 공개라는 자율주행의 새로운 변곡점. 자, 여기 있죠. 변곡점. 변곡점이 눈앞에 둔 시점에서 프론티어에 대한 투자 매력도 높다고 판단. 여기 벌써 이렇게 나왔죠. 프론티어. 이 메리츠 증권에서도 지금 프론티어에 대해서 변곡점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회사의 실적, 뭐 수급, 재료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또 이제 기사. 최근 기사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우선 날짜를 한번은 오늘 지금 날짜는 10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이니까 3일 남았죠. 그럼 이번 주에 테슬라에서 하는 로보택시 요 일정을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드디어 이제 나와 공개 임박이 됐고 우선은 뭐그 전부터 말씀드렸고 시장 충족시킬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건좀 혁신적이다. 계속 좀 강조를 해드려요. 테슬라가 오늘 차기 수익 모델을 꼽히는 로보택시를 공개한다. 투자자들 사이에 로보택시가 주가의 상승 촉매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테슬라.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발언을 했던 거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이번에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로보택시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위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영화 스튜디오에서 해요.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컨셉을 좀 멋있게 잡았죠. 그래서 우리 로봇이란 슬로건 하에서 사이버 캡으로 알려진 로봇 택시를 공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FSD가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됐고 그래서 안전 자율 주행을 지금 기술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자체 자율 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무인으로 주행하는 택시를 운영해 용을 받고 승객을 태우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무인 택시죠, 이제. 무인 택시. 택시 업계에 조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뭐 당장 그렇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다 이제 무인, 그 AI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도 이제 버스라든지 자율주행 버스, 심해 우리나라에서 움직이고 있고, 로봇 어떤 구간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서 그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서 반응이 될까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또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얘기 나왔던 게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보다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제 AI 기술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좀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이제 전기차 파는 회사 일론 머스크는 회사라기보다는 AI,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왔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마라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풀 서비스 드라이브를 구현하겠다. 이런 자신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 있으니까 이거 믿지 못할 사람도 투자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반응이 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은 된그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우주 지금 뭐 화성 뭐 가겠다라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독특한 사람이고 천재 있죠, 천재죠. 그리고 이제 내년 말에는 사이버캐 무인 주행이 뭐랄까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격적일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말도 되게 잘해요. 말도 굉장히 잘하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로봇 택시 공개는 조금 이노베이션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여겨봐야 되고 차트적인 관점으로도 한번 보면요. 프론티어 여기 굉장히 긴 차트 흐름으로 보면 예전에 한번 39,000원까지 찍고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고 9월 10일 날좀 말씀을 드렸고 요때 말씀을 드려갖고 어쨌든 그 수익권 한20% 이상은 나왔고 근데 이 전고점도 한번 이제 뚫어주겠죠. 지금 요 구간에서 수익 내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구독 좋아요를 해주셔야 더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시간적으로 이제 대응 전략이라든지 눌림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퓨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 번호로. 자, 여기 지금 240일선인데 240일선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간도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까지 좀 참조하셔갖고 보셔야 돼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자리는 매력적인 자리이고 주가 위치도 괜찮고 재료가 좋죠. 그리고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테슬라에 납품한 이력이 있다. 카메라 그 모듈 검사 장비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번 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투자, 일차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 일차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뭐 찬스라고 이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찬스나 아니면은 퓨런이라고 주세요. 퓨런이라고 주시면 퓨런티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요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 전략.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제1원칙이 뭔지 아시나요? 제1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 제2원칙은 무엇일까요? 예, 제1원칙을 절대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1원칙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해야 성공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일 경우, 단타일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3에서 5%이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3에서 5% 그리고 수익, 실적과 성장, 뭐 재료 관련돼서 10에서 20%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세력 매집주인데요. 전략적 분할 매수를 통하여서 3분할 매수를 하고요. 비중 조절을 통한 전략적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시장 상황에 또 급락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 전략적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30에서 100%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력 매집주이죠. 이렇게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예, 010-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좋은 성과를 얻은 종목들 한번, 수익 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 모트렉스입니다. 9월 5일 진행했던 거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때 이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공개 임박으로 인해서 한달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났고요. 모트렉스. 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양자암호 그리고 보안 관련주로 해서 소소하게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트렉스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자.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대응 전략, 예, 로보택시 컨셉인데요. 네, 예, 로보택시 먼저 요 컨셉으로 해서 기사 내용 한번 로보택시 살펴보도록 관련주로 하겠고요. 말씀드렸어요.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거죠. 차트하고 자, 그거는 차트 한번 보도록 보시고요.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자, 여기 말씀드리겠고. 보시면 자, 그리고 자, 블루 엠텍 하고요. 인벤티지 랩입니다. 9월 10일 여기 이틀 만에 14%, 인벤티지 랩 하루에 15%, 단기 단타인데도 10% 이상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의 공통점은 뭐죠? 비만 치료제였고요. 위고비 10월 출시 임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블루엠텍은 유통사 부각으로 말씀드렸고 인벤티지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해서 좋은 성과가 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영상 어떻게 보여드렸는지 블루엠텍입니다.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있죠. 세계 1위 비만약 위고비 국내 유통 부각 네, 여기 나오죠, 있고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좋은 성과 나왔습니다. 재룡 전기 하고요. 그리고 프론티어. 이게 9월 11일에서 이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간이 됐고 10%. 프론티어는 이것도 마찬가지 12일에서 20일 한 열흘 정도 했죠. 20%. 자, 수익률이 10에서 20%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수익 전략이죠. 스윙 투자 매매 전략으로 해서 적중을 했습니다. 10에서 20%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냈고요. 이런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영상 유튜브 영상 한번 볼게요. 프론트입니다. 주가 급등, 예, 오늘 급등이 다 지금 6%나 내려왔지만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예, 여기 이제 재료가 버스 이름이 나왔고 나왔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게 중요하고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네, 이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식으로 이런 투자 전략으로 해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진행합니다.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차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찬스라고 010-2256-5260으로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예, 주식 투자 혼자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함께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